3번이요.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면서 FX가 있는데 FX는 안 알려주고 X-올 곱한 식을 알려줬어요.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F'5야. 근데 얘는 잘 보면 F'X 일단 구해야겠는데 걔를 한 방에 구할 수는 없겠죠. 대신에 이런 걸 A는 바로 구할 수 있겠다. 어떻게 구하면 돼? X에다 5 넣으면 이쪽이 0 되잖아. F5가 뭔지 모르지만 앞에 개수가 X-5라는 어떤 식이 주어졌으니까 X에다 5 넣으면 이쪽이 0 되는 거죠. 그래서 0은 여기다 5 집어넣으면 5525에다 2 곱해서 50 플러스 5A 플러스 5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. 그래서 A를 구할 수 있겠다. 구하시면요. OA는 마이너스 55,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오네요. 네, 네, 그런 식으로 구했다. 다시 한번 식을 쓰면 X 마이너스 5 FX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5 이렇게 나오네요. 요거 좀 거슬린다. 요거 어떻게 약분할 수 없을까? X 마이너스 5로 뭐 인수분해가 안되나? 이게 약분이? 그러면 1, 2, 1, 5. 아, 되네요. 되겠다. 얘가 X, 2X, 그 다음에 마이너스 5, 마이너스 1.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. 그죠? 그러니까 우변 요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좌변에 있는 X-5를 약분시켜서 결국 fx에 대한 식이 2x-1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. 그죠?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f'x 자체는 그냥 2인데? 네. 얘는 뭐 5든 5를 넣든 말든 그냥 2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.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. 네. 이해되시죠? 네,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. 근데 이거 왜 미분을 안 쓴 것 같지? 미분을 별로 쓴 것 같지 않다. 이게 원래 미분 가능할 때는 이렇게 극한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, 원래는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지만, fx를 x-5 분의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해서 미분하는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방법이겠다. 근데 뭐 풀이 방법은 같을 거예요. 왜냐면 5를 넣었을 때 얘가 미분 가능해야 되면 분모 0이니까 분자도 0이다. 그래서 얘에다 5 넣어서 a 값 구해서 마이너스 11이고, 그리고 그 과정 똑같아. 네. 아무튼,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답은 1번.